네, 조금 전부터 미국에선 중간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총선 같은 건데 의회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선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미국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소식입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아직 새벽일 텐데 투표 열기가 어떻습니까? 예, 이곳 워싱턴 인근 알링턴 투표소에는 한 15분 전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2년 전 대선 때도 같은 시각 저희가 이곳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중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많은 유권자가 이곳에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아, 오늘 저녁 이곳 동부부터 서부까지 차례로 개표가 시작되면 한국 시간으로는 9일 낮쯤에 누가 상하원을 차지할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박빙입니다. 우편 투표 개표도 기다려야 하고요. 또 재검표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결선 투표도 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그래서 며칠 혹은 몇 주가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석을 쭉 보면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북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관심이죠. 먼저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여기에 있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선거 전부터 공화당이 이걸 폐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워싱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결과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법안에 누구도 굳이 손을 대려 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겐 북핵 문제도 중요한데 혹시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 모두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정권 탈환을 위해서 미국 내의 정치 공세에 집중하면서 북핵 문제 등 국제 이슈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결국 2년 뒤에 미국 대선의 판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예, 그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바이든 대통령은 한 번 이겨봤던 자신이 여전히 트럼프의 적수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이 상하원을 혹시 모두 내주게 되면 당 내에서는 재선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필규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